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월요일 새날이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부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볼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두 가지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하지 하는 질문입니다. 전자는 사명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존귀하게 산다고 할 때 가장 존귀한 삶은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존귀한 삶을 살아갈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명을 이룬다. 삶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위대하게 산 사람들, 또 위대한 기업들, 위대한 단체들 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기업에서도 그래서 개발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이 사명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거냐 하는 거죠. 아무리 사명이 높고 고귀해도 이룰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때 사명의 가치가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림의 떡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까? 자기들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놀라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이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바로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쓰며 사용한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족보고 하나는 다윗의 생애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는 회복시켜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명이 생긴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신앙을 가진 백성을 나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될 때 에스라가 준 답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봐라. 그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아라 하고 다윗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어떻게 그가 그 사명을 이루어 갑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이와 같이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역대기 14장, 역대상 1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 다윗은 깨달았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로 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 바치려고 목재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공도 보내고 그래서 왕궁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우쭐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 이웃나라 왕이 나에게 궁전을 바칠 만큼 나를 이렇게 이제는 알아주는구나. 내 힘이 이렇게 막강해졌구나. 자기를 과시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에 이른지 아십니까? 바로 이 14장의 서론은 배경은 13장입니다. 1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면 다윗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자기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아주 성대한 의식을 거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웃사와 아이오가 바로 그 소를 몰고 그 수레를 몰고 이제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기돈 마당에 이르렀을 때,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뛰어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웃사가 이제 그것을 잡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다. 그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찢어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참혹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깜짝 이제 놀란 거지요. 아니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나의 성 도성으로 지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실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노하셨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노하셨는가? 그런 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 위치와 내 위엄을 드러내려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히 종됨을, 그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로 왕이 왕궁을 지어주는데도 그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아무리 형통하는 일이 생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와 같이 승하게 하셨구나.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다윗이 맞서 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소개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단어가 없으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크게 화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셔서 다윗이 더 이제 온 천하에 그 권세가 드러나는,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는 말이에요. 두 번 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께 물어서 전쟁에 나갔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께 물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하고 상의했어요. 자기 부하 군장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 다 계획한 대로 모아서 이제 그 언약궤를 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도 어떻게 모셔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레위기서의 출애굽기에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그대로 그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모실 때 가만히만 계셔야 내가 다 알아서 모셔드릴 테니까 그저 이 뒷방에 앉아 계시고 내가 모든 일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뒷방에 계신 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영광만 받으십시오. 그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여러분은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하고도 상의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거죠. 또 우리가 전문가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상의해야 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께 상의해야 되는 거죠.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이루시든지 이미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주셨던 그 모든 일들도 그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보기 좋게 이기고 온 천하에 자기의 권세를 떨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태도. 여러분, 사울왕은 왜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길보아 전투에서 죽이셨다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사울의 세 가지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신접한 여인 만났고 그리고 세 번째 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고백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묻는 자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때 이것은 이뤄주셔야 되고 내 입장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일꾼시키듯이 그러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기도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시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성공,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이루어 위대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대면 예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큰 은혜 가운데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